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자 미카입니다. 오늘 말하는 전차는 트램 혹은 트롤리라고 불리는 것으로 도로 위에 레일을 깔아 주행하는 노면 전차입니다. 우리나라 전차는 1899년에 개통되어 1968년까지 60여년간 운행되다가 그 이후에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자리를 내주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전차를 운행하고 있으며 멋진 도시 경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차는 지하철과 비슷한데 지상에서 운행되는 모습이 독특한 장관을 이룹니다. 이 영상처럼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공간에서 전차가 같이 운행되는 것을 보는 것은 신기한 생각이 들게 하는 한편 안전 문제가 없는 것일까 하는 우려감이 가시지 않게 합니다. 제가 사는 곳에 경전철이 다니는데 전차를 타는 느낌은 아담한 경전철을 타는 것과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전경을 내려다보는 것과 바로 옆에서 보는 것은 또 조금 다를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차는 8대가 도입되었고 왕실 전용의 고급형도 한 대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문이 달린 구조지만 초기에는 문이 없는 개방형도 있었습니다. 1899년 동대문에서 전차 개통식을 한 이후로 서울 시민들은 새롭고 신기한 탈것의 등장에 많은 환호와 갈채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처음 도입한 경우 흔히 그렇듯이 불상사 또한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서울의 영국 특파원이었던 맥킨지 기자에 따르면 전차가 운행되기 시작한 이후 웃기지만 웃지 못할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초기에는 탁월한 대중적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전차 운전사와 관리자의 고충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지속적인 경고를 했음에도 일용직 노동자들이 계속 슬로에서 잠을 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슬로의 약간 돌출된 부분을 베개처럼 베고 잠을 자곤 했습니다. 관리사들은 계속 그들을 선로에서 쫓아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전차를 이해하지 못한 일부 고위 관료들이 선로에서 사람들을 쫓아내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고종에게 탄원서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잠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인데 전차의 시끄러운 소리가 갑자기 수면을 방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선로에서 잠자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운행을 멈추고 사람들이 깰 때까지 기다리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결국 선로에서 잠자던 사람들 한 두어 명이 전차에 치여 죽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전차를 부수며 난동을 부렸고 운전자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주동자들이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전차 운행을 방해하느냐는 질문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소. 도심은 바로 밖에서 잠자는 거북이가 절대 잠을 깨면 안 된다. 거북이가 잠을 깨면 우리나라에 엄청난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고 말이오. 전차에서 나는 이상한 새소리 때문에 거북이가 잠을 깰지도 모르니 전차 운행은 중단되어야 하오. 사실 맥킨지 기자는 거북이상이라고 했는데 사실 서울의 성 주변에는 애군을 쫓기 위해 세웠다는 해태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해태상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맥킨지 기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일은 아니라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다양한 불상사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개통 일주일 뒤에 탑골 공원 앞에서 5세 어린이가 전차에 치여 죽는 사고를 당하자 아이의 아버지와 성남 군중이 전차 두 대를 불태워 운행을 잠정 중단한 적도 있고 전차 송전선 절도 사건이 일어나 범인으로 지목된 두 사람이 재판 없이 차명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인구가 모여들면서 전차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고 결국 그 대안으로 지하철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전차는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 60년 이상 서울시민의 발로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